하이. 안녕하세요. 저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데, 지금 캔디디 형이 세팅하고 있어요. 히플쇼, 히플쇼 매진됐더라고요. 보니까. 응? 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녹음하라고 깨웠어요, 형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디 아픈 것처럼 보여요? 어디 아프지 않은데? 아까는 자다가 막 일어나서 컨디션이 막 좋지 못했어요. 친구들은 내 생방 안 본, 안, 라이브 안 보지. 불 꺼도 되지? 불 꺼도 돼? 뭔가 이게 더 무대 있어. 나는 옆에서 쫑알거리면서 얘기나 해야겠다. 그 조명 없음? 여기? 여기 안 보이는데? 불을 나 여기만 켜는 거야. 오케이. 일하는 그의 모습. 일하는 그의 모습. 오케이. 잠시만. 잠깐만 기다려봐. 5초부터 나 질문에 답해줄게. 5초 후에, 이후에 질문 폭탄을 하세요. 준비. 시작. 5, 4, 3, 2, 1. 합시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일? 생일이 며칠이었지? 8월 23일. 혈액형 O형. 며친? 녹 없어요. 오, 히플쇼.
이번에 매진 됐던데? 성공하셨군요, 여러분. 오늘요? 오늘? 오늘 하루 종일 잤어요. 호텔 델루나 정명 느낌 나요. 그거 한 네 번째? 오케이. 네 번째 들었어요. 네 번째래. 한 40번 들은 것 같아요. 그만 얘기해주세요. 홍대 버스킹 절대 죽어도 안 해요. 머리 염색했어요. 거울 볼 때 잘생겼다는 생각 안 합니다. 밥이요? 밥? 아니요, 잘 안 챙겨 먹어요. 밖에. 어릴 때 꿈? 대통령. 대통령이 돼요. 학교에 놀이동산을 만들 만한 포부를 갖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친해지면 기리 오빠 보여주냐고요? 저도 기리보이 형이랑 막 친해지고 싶은 단계랑 그럴 수 없어요. 저도 저 보여주세요. 저 여러분들이 저를 보여주세요. 기리 형. 10월 26일 날 공연 무슨 곡 할 거예요? 뭐하지? 뭐든 하지 않을까요? 알로에? 이거 왜 가지고 있냐면 왜 가지고 있지? 아, 이거는 그거요. 녹음할 때 항상 알로에 마시는 게 징크스가 돼버렸어요. 가장 영향력을 준 래퍼 있나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근데 왜 시작한 거는 빈지노 형 때문에 시작하긴 했어요. 한 거는 도끼 형 때문에. 도끼 형 때문에 랩을 시작하게 됐죠. 와, 한국에도 막 저런 걸 할 수 있구나. 내 호흡수 어딨어? 오케이. 녹음하기 전에 항상은 아니고 이거를 먹어줘야 돼요. 이게 진짜 효과가 와 진짜 장난 없어요. 이게 진짜 이거 되게 커. 되게 조그만데 이거 하나 먹으면 바로 목이 그냥 다시 돌아와요. 진짜 세 이거. 진짜 세. 오케이. 이거 라임 맛이냐고요? 레몬트 민트 향. 레몬트 민트 향. 감사합니다. 장난이고요. 여기는 아는 형네 집이에요. 집이 겸 작업실 겸 겸스. 오늘 왜 라방 자주 키냐고요? 아까는 제정신 아닐 때 지금은 제정신이라 한번 킨 거예요. 남생. 저번에 지하철 1호선에서 봤다고요? 그러세요? 보시면 근데 이게 좀 애매하네. 아는 척 하면은 그치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그치? 그러면 좀 그렇잖아. 응? 아무도 나 모르는데 한 사람만 다 아니까. 아니면 자취? 자취 돈 있으면 바로 자취할 거예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그 어떤 못된 형이 나그 알던 교회 형이 이 새끼가 이 형이 그저 뒷좌 그 뒷좌석에다 저 태우고 막 이상한 거 하다가 저 내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무릎이 쫙 까져갖고 그 이후로는 안 해요. 그 이후로는 진짜 그냥 타지도 아예 그냥 아예 타지도 않아요. 주량 얼마냐고요? 다섯 짝? 오케이. 저 나도 모르겠는데 그건지 뭐한뭐한한두병한병두병 되지 않을까요? 알로에는 다섯 작은 맛이에요. 영어로 잘해요? 영어 잘하냐고요? 웬만큼 하죠. 래퍼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할줄 알아야 하거든요. 영어 욕만 알면 돼요. 응? 뭐라고? 만나면 사인 해주지요. 근데 사인이 없어요.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사인이 없는데 사인을 해줄 순 있어요. 이름 써줄 순 있어요. 그거 괜찮으시면 사인 받아가세요. 코파괴 장인? 꼬리 팔수 있지. 네? 영어 공부 잘하는 꿀팁? 힙합 노래를 많이 들으세요. 대신 그 끝날 때쯤에 힙합 욕을 아니 그러니까 욕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 알잖아요. 막 머더퍼거나 막 알잖아요. 그런 건 원래 욕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할까? 언어는 그 나라의 언어는 욕부터 스파 씨바 그 욕이 아닌가 그 러시아 녹음 브이로그 그거 할라 했는데 그거 그냥 안 할라고요. 나중에 저도 하고 싶긴 한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요.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 트레스에서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안 척할 수 있는 이렇게 신호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딱날 만났어. 근데 아는 척 못하겠어. 그러면 체크 막 이래. 체크 이래. 그러면 내가 호 이렇게 해줄게. 그분이구나. 술 드셨냐고요? 술 먹을 거예요. 지금은 안 마셨어요. 술 마신 것 같아요? 응? 방콕 끝나고 선물 주시면 끝나고 아마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 만나서 이거 이렇게 꽉껴 이거. 담배요? 담배는 사실 원래 안 피는데 안 피는데 가끔 피는 뭐라 해야 돼? 가끔 펴요. 전 담배를 싫어하거든요. 담배가 입에 안 맞아서. 근데 가끔 가다가 형들이랑 이제 교류를 위해 피죠. 머리 스타일 해보고 싶은 거? 빡빡이. 뭐 군대 갈때 하겠죠? DM 잘안 읽나요, 오빠? DM? DM 원래 안 읽었는데 이제 슬슬 읽어볼게요. 진짜로 약속할게요. 진짜 조금씩 읽어볼게요.
자는 내가 약속 못 드리고 진짜 장난 아니고 읽어볼게요. 진짜로 노력할게요. 노력하는 레이퍼가 되겠습니다. 형제 있냐고요? 형 있어요, 형. 형. 형 한번 홍보해줄까? 형, 그게, 뭐지? 인천 부평동인가? 아무튼, 인천 부평에? 칼리 어쩌고 피자집이 있어요. 거기서 형이 지금 일하고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놀러 갈 거예요. 근데 형이 더 잘생겼어요, 여러분. 오, 병님 콩 갑니다. 오케이. 강콘 오세요. 진짜 제가 환영해. 제가 진짜. 그래, 여러분, 이거는 내 뭐 내가 장사꾼이 아니라. 뭔지 아시죠? 안 오셔도 되긴 당연히 되죠. 근데 이 3만원에 팔로알토 딥플로우 릴보이형 그 다음에 스페셜 게스트까지 어? 이런 거를 3만원에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여수는 왜 안 오냐고요? 불러주셔야 가죠. 뒷머리 자른 지 꽤 됐는데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염색했어요. 나 수술 안 취했는데요. 내가 댓글 봤어요. 유유유. 병씨 말 좀 해주세요. 오케이, 봤어요. 굿. 벌써 여섯. 없어요. 장난이고 기리보이 형. 기리 형 좋아해요. 눈 밑에 점이에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점 체크 점. 대통령 다음으로 꿈이 뭐냐고요? 우주 대통합.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주를 통합해서 내가 내 걸로 만들겠다. 전 남동구 사냐고요? 앞머리 부수수한 이유? 방금 자다 일어났어요. 랩할 때 목소리랑 톤이 같아서 말을 해도 랩되는 기분이에요. 아닌데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겼을 땐. 좀 더 이게 높아지죠, 랩을. 근데 원래 목소리가 조금, 조금, 뭐야. 중성적이어서 그냥 그래요. 여친 없다고요. 여친 없어요. 당장 히플쇼 갈 수 있게 취소표 잡기 응원해달라고요? 화이팅! 화이팅! 너 취소표가 있는 건가 원래? 난 몰라요 잘. 여친 없어요. 여친 없으니까 짜증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래 목소리. 제 광주? 아, 광주도 조만간.
그거 10월 달쯤에 아마 갈 거예요. 광주. 광주. 캔디죠. 야, 에, 캔디죠. 이어폰, 이거 헤어폰 끼고서 안 들리나 봐. 안녕? 유튜브? 유튜브 잠깐 쉴 거예요. 유튜브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당장은. 내가 느꼈을 땐. 고청명? 고청명 씨가 누구? 자꾸만, 나한테 고청명 씨를 찾아요. 네? 고청명 씨 찾으시려면, 방송 보십시오. 네? 왜? 방송 보세요. 병님 축구 안 보냐고요? 왜 축구 해요 요즘에? 어? 진짜요? 요즘 바빠갖고 신경을 못 썼네. 아 진짜? Can you speak English? Yeah. 얍. 아 뭔 자꾸 막 캡처 타임이야. 아까부터. 됐지? 끝. 오케이. 인스타에 사진 많이 올려달라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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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생일 축하해요. 살이 더 빠지는 것 같다고요? 기분 탓일걸요? 아닌가? 생일 축하해요. 원숭이, 아, 나 원숭이 낀 거야. 나 방송 보고 알았어. 귀가 되게 튀어. 귀가 엄청 튀어나왔어 보니까. 아닌가? 난 몰라요. 시험기간, 아 이제 시험기간이에요?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나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시험은 전부가 아닌데 시험이 대부분이긴 해요. 현실을 삽시다, 여러분. 바지 정보? 무슨 바지? 무슨 바지 알려줘야지 정보 주지? 그럼 9등급 받을게요, 그냥. 좋은 자세. 좋은 자세. 힙합이네. 좌우명? 좌우명? 처음에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응? 염색 색깔 추천? 녹색 어때, 녹색? 제네더 질라 형처럼, 녹색. 녹색 해보자. 녹색하고 뒤. 오케이? 오빠 키 몇이에요? 저 190이요. 근데 입었냐고요? 아니요. 이거 캔디디 형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입었는데요. 나타났다. 어 맛있는 냄새. 어? 뭐요? 맛있는 냄새? 여기서 샀어 와인. 너 컷 안 되던데? 아니 시험관을 가져가면 어떡해. 네? 이게 뭐야? 어?
방송 중인 줄 알았어. 때려요 누나가. 아! 누나가 때려요. 아, 나 이거 딸 수 있다. 나 해주세요. 나도 가볼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아파. 이거 안 돼요? 존나 아파. 이게 왜 안 돼? 또 못할 거? 아, 왜 시원해? 어, 아니야.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 맞춰. 어우씨. 이게 여기를 이렇게 잡고 얘를 한 다음에 여기에 손이 망가진다 생각하고 둘, 셋, 빠사. 아. 집이 없어요? 네, 저 흘린다, 흘린다. 괜찮아, 이거? 뭐야? 좋아. 개멋있어. 어, 개멋있어. 여자가 봐도 반하겠어. 나 지금 G펑크 커피하고 있어. G펑크? 어. 웨싸. 뭔 맛이야, 이게? 누나 이거 먹을래요? 어. 누나 근데 그거 녹음 안 하게요? 어떤 거? 그 어제 쓴 거 같아. 나 해야지. 가서 쓰고. 너 이제 다 잤잖아, 그지? 네? 이제 안 잘 거지? 네. 이거 하나만 먹어, 하나만. 네? 두 개 먹으면 큰일 나요. 목에, 목 아파요. 야, 너 불 켜고 촬영해. 네? 훨씬 늦네. 아니야. 어제 이거 맛있었는데 왜 지금 맛없지? 저도 반했어요. 있잖아. 봐, 오빠 혼혈이죠. 한국과 천국. 그거 한 100번 들었어요. 달달하네. 병웅 씨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 없는데요? 허. 왜요? 개철벽. 개철벽이네요. 지금 저 어디 있나? 저는 지금 당장 사귈 마음이 없습니다. 당장 누군가와 연애할 마음이 없어요. 연애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꼬셔도 저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특히나 팬과의 연애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야, 이거 조명 잘 받는다. 그니까. 오, 괜찮네. 오, 콘서트 오세요? 오우. 놀러 오세요. 진짜, 내 3만원이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엄청난. 근데. 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왜요? 어린 친구들은 용돈이 3만원 친구도 있잖아. 어. 그럼? 근데 왜 이렇게 너 팬들은 민트초코 얘기를 많이. 나 원래 안 물어봤는데 누나 오니까 물어보는데. 그래? 나 이제 알아, 민초. 어제 알았잖아, 어제. 이거 보는 거 되게 재밌다. 또 팬들 되게 유쾌하다. 응? 응. 오도마 형이랑 언제 또 라방 같이 하냐고요? 지금 도마 형 만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한 달 용돈 10만 원이다? 근데 왕복 8시간이다. 오시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오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오실 수 있죠. 밥 먹었어?
응, 먹었어. 우주비행 멤버 되시는 건가요? 몰라요. 어디가? 아니, 다음, 이번 주 목요일날 우주비행 그 파티 가거든. 아, 진짜? 나 공연하러. 뭐, 어디야? 화성? 응? 화성? 화성, 미안. 화성? 미안해. 우주비행. 우주비행 라이브 하러 가요. 랩. 우주. 그 누구 노래였지? 디보. 아, 맞다. 디보 씨. 기리보이님이랑 작업할 생각 있냐고요? 그건 제가 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장난이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달라면 무조건 해야죠. 공연을 그 고민할 시간이 없죠. 네, 형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지. 그런 기회를. 성격 의외다. 성격 의외다. 피처링 안 한다면서요? 내 목소리가 좋아? 응? 다들 다 내 목소리가 좋다네? 난 별론데. 아 그래? 너도 별로야. 장난이야. 아까 잠시만 하고 싶은 말 있었어. 언니 목소리 좋아요. 왜 이렇게 많아. 아씨 아닌가? 아닌가? 8살 차이 이겨낼 수 있어요. 저랑 저랑 미투로 8살 차이 아니야?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13살이지? 13살? 죄송한데 저 팬분이랑 연애할 마음이 없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 하는 건 너 처음이다? 아 그런가? 난 이게 팬분이랑 연애할 생각은 없어.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알죠 알죠. 21살. 아 이거 맛있다. 넌 근데 왜 호얼스 저거 2주 전 정도에 사놓고 왜 안 먹어? 근데 아까 하나 먹었어. 맛있더라. 저거 맛없어요. 아, 그래? 또 먹어야지. 언니 몇 살이에요? 저 어때요? 이러는데요? 저는 언니라네. 언니라네. 저는 당신보다 동생이랍니다. 그럼 좀 싫어질 것 같은? 뭔 소리야? 싫어, 저 싫어한다고요? 지금 내 얼굴이 안 보이는데 자꾸 언니 저랑 결혼해야 하는 거. 너 여자로 보이나 봐. 병웅 언니. 여자로 많이 봐요, 사람들이. 누가 말 좀 해주세요. 제발 기리보이 오빠랑 8살. 아! 기리보이 형이랑 8살 차이 난다고 나랑. 그럼 그렇게 늙었어? 아 제가 원래 인스타 아이디 잘 알, 안 알려드리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정말. 알려줘 알려줘. 에휴 뭐 공지라도 걸어주시죠. 아 뭔 공지야. 진짜 아주 어? 켈리예요 켈리 CL 그... 투팍의 캘리포니아 러브라고. 아 CL이 아니구나. CAL 캘리포니아 러브. 이 말하던 옷 어디서 자주 사냐고요? 전 돈이 없어서 동묘 가서 많이 사요. 뭐냐고요? 모르겠어요. 생각 중입니다. 다 물어본다. 아니 근데 이거 케일 아니야? 케일? 나 이거야. 아니야 하지 말라. 아니야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말해 말해. 라이브 방에서 이런 홍보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속보이지 이거 맞지, 않습니까 이거 맞지. 여러분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 맞지? 안 됩니다. 이거 맞지 않아? 아 안 돼요. 아 내가 지금 헷갈렸어. 나 영어 못하는 게 아니라 헷갈렸어. 이 자식들아. 못하는 거 같은데? 이 자식들아. 오랜만에? 어? 뭐야? 라방 초대? 응. 아 그런 것도 있어? 누가 요청하는 게 있어.
와, 아무나 받아봐. 그냥 이거는 와. 전 사람 한 거고. 지금부터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한 명만 몇 명만 이거 걸어보세요. 오케이 이거. 이거. 현이, 홍현희 씨 이거 약간 아프리카 TV 같은 거 아니야? 응. 오케이, 감사합니다. 거부했대. 뭐야 씨. 이다솜. 어? 다솜이, 다솜이 걔, 걔 아니야? 아니, 고독, 안고독방에, 안고독방이 그거 아니야? 안고독방에. 뭐야?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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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장. 인공이 그, 이거 와이파이 때문에 그럴걸요? 우리 와이파이 5G인데? 아니, 아니, 원래 그래. 어? 하이. 하이요. 네. 네. 안 들려. 아, 안 들려요? 여보세요? 들려. 아, 들려요? 저 네.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저 병호방 방장이에요. 아, 진짜요? 몰라요. 아, 몰라요? 그냥 알아요, 알아요. 아, 방장인 건 알잖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죠. 아, 병호님 저 뭐냐. 왜요? 아 진짜 팬이에요. 아 진짜요? 네. 증명해 보세요. 아, 증명해 보라고요? 네. 어떻게 증명해 보세요. 어디야? 증명해 보세요. 아 저 진짜. 어디야 빨리 나와? 누나 뭔 말 무슨 건지 알았어요? 모르죠. 내 생각에는. 내 곡이에요. 내 곡 가사예요. 안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아니 들어봤지. 그래요? 제목이 뭐야? 제목이 뭐예요, 다솜 씨? 야, 조한, 빨리 나방. 그 나 알아. 뭐? 아 제가 먼저 말할 거예요. 제가 먼저 말할 거예요. 빨리 아무나 녹화해, 아무나 녹화해. 나 먼저 알아. 그 그거잖아. 그 뭐지? 그 오케이 넘어가. 시작자? 후샤차라는데? 미쳤구만. 메리 제인이잖아요. 메리 제인. 오, 다 사람들 다 하네. 형님도. 근데. 콘서트 가면은 사진도 찍어주시나요? 당연하죠. 오실 거예요? 아 당연히 가야죠. 그거는 제 허락을 받으셔야죠. 아 이거 해줘야지. 오늘 너 여기 이 친구 논산에 산단 말이야. 아 그럼 또. 아 그럼. 논산 살잖아. 어? 네? 네? 와, 저 논산 사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너가 논산 산다며. 제가 좀 많이 논... 말하긴 했죠. 그래, 거기서 논산 산다 했잖아. 맞아요. 저 서울 가려면은 3시간 반 걸려요. 3시간 반? 아이고, 네. 어떡해. 너 오지 마. 네? 안 돼요.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네. 네, 가야 돼요. 그래, 어쩔 수, 나, 오빠 말렸다. 제가 친구도 꼬셨어요. 어? 제가 친구도 꼬셨어요. 아, 진짜? 친구도 온대? 네. 네. 논산 친구야? 네. 진짜 열심히 준비하겠다. 와, 그 친구도, 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로. 그쵸. 완전 멋있는 무대 보여주셔야. 왜 이렇게 부담 주노? 아, 부담 주는 거 아닌데. 아, 그래? 알겠어, 알겠어. 네. 그 다솜아. 네. 너 여기서 홍보 한 번만 부탁해도 되겠니? 이거 홍보요? 응.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보여줘. 보여줘. 빨리 그 안병용 브로마이드 빨리 그거 팜플렛 그거 꺼내세요 빨리. 아니야 그건 아직. 사람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야 그거 너가 봐봐 다솜아 너가 어떻게 하면 네. 되냐면. 네. 어 뭐야 팔로알토 디플로우 네 릴보이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가 오는데 3만원이다 와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이냐 그쵸 말이 안 라고, 되는 가격이죠 그건 라고 내가 말해서 내 입으로 못 말해줘야 돼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케이 와 뭐라고? 10월 23일 홍대에서 MS 공연을 한다고? 한다. 팔로알토 디플로우도인데 그러고 특별 게스트도 온다는데
그런 국가기이라는 특별한 그렇지. 수업이 있다는데 단돈 3만 원밖에 안 한대. 이거 나누면 되겠어? 오케이. 너는 넌 앞으로 그 나의 홍보 실장으로 임명할게. 와 근데 너 지금 우리 매니저 실장. 넌 홍보 실장. 안녕하세요. 아 여기 있어 왜 끼부려? 안녕. 여기서 왜 끼부려요? 어 나 뭐 태빈이래. 아 그냥 태빈 형이 뭐라 했었어. 에헤. 예. 연예인 다 됐네. 에헴. 그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요. 그 26일 날 뭐 브이홀에서 뭐 한다고 뭐 들었는데 그 누구 오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뭐 뭐라 했지? 몰라요. 뭐 그냥 길 가다 들었는데 또 미용실 전단지인 줄 알고 받았는데 약간 그 뭐 브이홀에서 뭐 무슨 뭐 이병웅인가 뭐. 아, 시간 그럼 넌 멀리 갔잖아. 박병웅이라니. 안 미쳤구만. 이거 한 명 더 하자. 재밌다 이거. 이번에는 아니 여기 이거 이번에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카톡이 더 내가 이런 게 빨리 해결됐습니다. 자. 안병웅 씨를 웃기시면은 네. 콘서트 날 뭐를 하나 걸자. 응? 그래서 진짜 팬이 팬 그러니까 병웅이는 약간 웃긴 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거 30, 병웅이가 궁금한 거 70 오케이. 해가지고 그래서 오케이. 병웅이를 오케이. 병웅이가 잘 웃음이 없는데 네. 진짜로 박장대소하게 만들면은. 기분 좋은 거예요. 병웅이의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저의 기분이. 내 기분이. 아, 난 이게 너무 신급이잖아. 이러면 안 돼. 하나 한번 받아보자. 여자친구 아닙니다. 내가 불러볼래, 이거. 오케이. 나 이사. 누구? 뭐, 아무거나 골라. 여기 위쪽에서 골라야 돼. 아. 이거. 뭐예요? 위에 거 맞죠? 이거 맞죠? 오케이. 뭐야? 오. 거부를래? 감히? 까였다. 야, 내가 봤을 때 또 거부할 것 같네. 봐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얼굴을 가리고 근데 안녕하세요. 네.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네. 저 동갑인데 오빠라 불러도 돼요? 안 돼요. 뭐라 불러요? 호칭 애매하네. 좀 짱. 그러니까요. 오케이 오빠 허락. 오빠 허락. 아 오케이 오빠. 허락. 아니야 기분 이상한데? 혹시 몇 년생이세요? 저 9월이요. 9월? 아 그럼 내가 오빠네. 저 8월. 오빠네. 8월이야? 아, 나 8월. 저 9월 23일이에요. 한 달 차이네. 9월 23일? 네. 대박이네. 나도 8월 23일인데. 요. 오. 천생 영분이다. 천생 영분. 인정? 큰일 났다 이제 말이야. 왜요?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왜요? 팬들이 이제 집사고 난리 난다. 아니야. 우리 그러지 않아.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아. 우리 친구들은 쿨해. 뭐 하고 있어요? 저 라방 보고 있죠. 다 이래. 내가 뭐 하냐 그러면 다 라방 보고 있어. 그지? 그쵸. 뭐 하겠어요? 죄송해요. 라방 보는 거. 왔어요?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 네. 그 사인 만들 생각 없어요? 사인? 왜요? 사인? 난 만 사인 조금 과한 게 원래는 만들고 싶긴 했는데 이게 이미 마크 트레이드 마크 돼 버렸어. 안병웅이 이름 이름 딱 적어주면은 애들 친구들이 좀 좋아하더라고 그냥. 에 그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그래? 나서 나중에 이제 막 학교 같은 데 갖고 가서 이제 딱 책상에 올려놓잖아. 그러면 야 애들... 네가 썼지. 야. 아니야. 이제 야 씨발 왜 A4 용지에다가 개 같은 글씨 써줬냐? 이래. 여러분 이분 여러분 이분 저저 네, 인스타 들어와주셔서 욕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네. 네. 조금 좀 약했는데 다시 한번 네. 가볼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끊을게요. 네. 네, 고마워요. 그거 다 착하네. 고마워요. 끊을게요. 올티형 왔다는데? 잠시만. 잠시만. 올티형 이거 하셨나? 올티형. 들라나? 오, 안녕하세요, 형. 몰라. 올티하이란 뜻임. 뭐 하세요, 형? 저 네. 아, 근데 저희 말을 안 놨죠. 저번에 말 놔주세요, 형. 그래, 이 씹새끼야. 네? 아무튼 말 편하게 할게. 네. 그래, 네. 뭐 나 최근에 릴보 형 만났었거든. 아,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리틀 릴보이라고 불렸잖아요. 네. 얼마나 작은 거예요? 작나요? 아 작아요? 키는 작아요. 아 키는 작아요. 아키 말고. 아 그거는 보여지지 않는 곳이요. 아 그건 다른 얘기. 그 빅보이. 보여지지 않는 곳이요. 그건 빅보이. 아 야망. 저는 보여지지 않는 그 야망을 말한 건데. 빅보이에요? 아 야망. 야망이 네. 빅. 빅거든 앰비션. 아우, 예, 좀 곤란하네요. 아니, 저기 뭐야, 망원 쪽 네. 살아요 혹시? 아니요, 망원에 이거 아는 형의 이제 작업실에 있어서 여기서 작업해요. 아 정말요? 지금 네. 망원이에요, 망원? 네, 지금 망원이요. 그럼 제가 글로 가면 술 같이 먹어줄 거예요. 오늘요? 네. 아 근데 오늘은 저희가 진짜 이게 작업을 해서 혹시 다음에 혹시 가. 혹시 저도 만나 뵙고 싶은데 다음 네네네. 정말 다음번에 정말 레알로 오늘 조금 알았어. 제가 오케이 너무 비싼 척 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 비싼 척이 아닌데 아니 비싸니까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DM으로 네. 번호 하나만 남겨줘요 나중에 아 네네 형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형. 보세요. 네, 형. 네, 형. 말 편하게 해주세요, 형. 네. 네. 뭐야. 이상한 업적을 남기고 가버렸네. 아, 올티 형 되게 그거 같아. 근데 올티 형이 나랑 그거야. 나 KAC 그거. 아, 맞다. 나 KAC. 라고 있어요. 한국 종합 예술학 막 이런 거. 뭔데?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적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는 대회에서 랩 대회에서 600명 막 와가지고 제가 1등해서 그 혜택이 아마 그거였어요. 혜택이 그 뭐야 거기 학교 한 학기 정도 다닐 수 있게 해준대고 해서. 장학금으로? 네. 그냥 그 놀러 갔어요 저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학교 출신이 또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뭔가 특별한 인연이 그냥 그 어느 정도는 있다
있었죠. 그래서 저 말하고 싶 사실 그때 말하고 싶었는데 그때 내가 숫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예 형? 아 네 술을 마시면 좋긴 한데 오늘 제가 저희가 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작업을 아 오케이 유명인이랑 두 번째 라방이야 합 라방 첫 번째 봤어 길이랑 형이랑 한 거 못 봤죠? 어 네 못 봤어요? 네 길이 나 길이 형 그거 그냥 라이브 방송 보고 있는데 제가 그냥 몇 개 좀 썼거든요. 아 근데 라방 이렇게 들어왔어? 네 라방 그 숨 막힌 라방 그 처음 대화하는 거라서 아 진짜 그 약간 숨참기네처럼 이렇게 코 막고 했어? 미안해. 오케이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잘못했어. 오케이 못 들은 걸로 하고 합방? 아 합방 그만 받을래. 합방 그만 받고 싶어요. 이게 이제 사람 이제 그 페이스 대 페이스로 이렇게 합방을 하면 굉장히 재밌는데 한쪽에서 이제 얼굴 이제 그래 야 아니 어 그래 얼굴 깔 자신 있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지금부터 합방 받습니다. Let's go. 지금 뭐 어? 이게 맨 위에 게 최신이야 이렇게. 그래서 약간 풀 메이크업을 했다. 그래. 자신 있다. 어, 그래서 살짝 괜찮다. 어. 오케이. 얼굴 안 까면 바로 그냥 저 끊을 거예요. 저는 저 원래 그런 남자예요. 그냥. 뭐야? 어, 얼굴 안 깠네. 오케이. 끝. 이거 된 거예요? 네. 헐. 헐. 저. 네. 어. 왜요? 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아니야, 아, 괜찮아. 근데 얼굴 보이는 게 부담스럽 수 있지. 400명이나 보는데. 어, 그지. 아, 그러네. 아이고,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아, 대학교 네. 때문에 네, 자소서 쓰고 있었어요. 아, 자소요? 자소서. 아, 갑자기야. 자소서? 자소서 내가 어제 들었는데 그 자소서가 남들하고 똑같이 쓰면 안 뽑아주잖아요. 그죠? 또 네? 그죠? 그러니까 약간 힙합으로 그쵸? 쓰는 거야. 라임을 맞춰서 한번 써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뭐야? 이게 좀 하는 애인가? 이러면서 막 맞겠지. 어 당연하지. 바로 얘가 패기가 넘친다. 이렇게 해서 패기와 열정과 어. 얘는 좀 놀았다.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아 근데 네 병훈 주세요. 네? 병훈님 적어주세요. 저 라임 없어요. 내가 그러면 오케이 나 DM으로 한 20줄 이상 적어서 보내줄게. 진짜요? 네. 진짜겠어요?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있어요. 네네네. 제가 그때 베라 기프티콘 보내드렸는데 네 드셨어요? 어, 저 베라가 제가 사실 말하면 베라를 혼자 못 가요. 혼자 왜요? 가면 혼자 가면은 길을 잃어요. 아니 뭔 길을 잃어. 그 혼자 가면은 무섭거든요. 제가 사실 그런 거 잘 못해요. 막 이거 싱글키 눌러주세요 막 이런 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들이랑 같이 가려고 기회를 엿봤는데 형들이 베스킨라빈스 안 좋아해서 그냥 계속 묵혀두고 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죄송하지 마세요. 이게 보통 이게 사람이라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한 케이스는 네. 베스킨라빈스를 나중에라도 늦게 이제 그게 이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급하게 먹는 사람이 있고요. 네.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면은 네. 본인의 계좌로 환불이 되는데 진심? 이 친구는 지금 아 환불되길 바라는구나. 왜요? 아니 너한테 환불이 온다니까? 아 나한테? 어 그러니까 너한테 돈으로 아, 들어와. 아 진짜로? 아니야 그럼 내가 빨리 사서 빨리 먹어야 돼 너가 사서 내가 아 그 내가 그냥 그 한 내가 베스킨라빈스 기프팅을 되게 많이 받았단 말이야. 되게 많이 한 6개 아무튼 그래서 그 6
그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하나씩 올려줄게. 진짜요? 네, 진심. 그러면 막 요건 내 거다. 요건 제 거다. 막 그래서 그걸 인증.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무슨 느낌인지 알잖아. 알 수 있어. 그러면 뭐 보내셨어요 혹시? 뭐요? 그거 기프티콘? 파인트. 아니요, 파인트 보내려다가 하트? 네. 선물 너무 비싼 거 보내지 말라 그래가지고. 맞아, 비싼 거 보내면 혼낼 거예요. 왜요? 저 스투지 사준다 그랬는데. 나 누군지 알겠다. 기억날 것 같죠? 인스타 아이디가 뭐예요? 혹시? W. 아, 알겠다. 알 것 같아요? 네네. 우와. 맞다. 그럼 내가 뭐라 보내야 되지? 호칭을 뭐라 해야 되지? 팬분이 이제 보내신 그걸로 쿠엔크를 꽉 채워서 먹을게요. 그걸로 인증해서 보내면 그러면 그 팬분이시면 아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근데 저 네. 오늘 생일이거든요. 오, 생일 지났네. 12시. 아니, 오늘이에요. 아, 오늘 생일. 2, 3, 4. 같이 하자고요? 네. 진짜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나도 선물 주고 싶은데 내가 여러, 그 팬분 주면은 다 줘야 돼요. 그 4.25명 드려야 돼서 제가 돈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일단 사드릴게요 제가. 응? 제가 사드릴게요 제가. 자기 선물을 나한테 준다고? 네. 그러지 마. 그 이번 공연 와요 혹시? 이번 공연 면접 겹쳐가지고. 아 진짜?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네. 어쩔 수 없어. 막 무리해서 오지 말고. 근데 공연 되게 많거든요 저. 공연 그래도 최대한 갈 수 있을 때 다 갈게요. 장난이고. 전국 투어 합니다. 아니야 장난이야. 부담 줄 생각 없고. 아무튼 좋아해줘서 고맙습니다. 제 그 열렬 팬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오 진짜? 내가 알아. 내가 아는 몇 안 되는 팬분 중에 맞지. 어 진짜? 응. 약간 초창기 팬 이런가? 초창기 팬인가? 1화 때부터 그건가? 어 진짜요? 맞아요? 맞나? 맞아. 완전. 완전. 그 내가 1화 때는 다 내가 다 답장 해줬거든 이거를. 아. 그래서 내가 1화 때 이제 해준 분들은 대충 알긴 알아. 뭔가. 어. 네. 진짜. 너무 항상 고맙습니다 진짜로. 근데 여기 초창기 팬분들 되게 많다. 아, 네 이분은 알아. 오케이. 수고하십시오. 화이팅. 열심히 하세요. 꼭 모든 걸 얻길 원할게요. 네. 네. 사랑하세요. 어? 뭐라고? 뭐라고? 안 들려. 오케이 일단 빠이. 네. 빠이.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저요. 네, 초창기 팬이 누구냐면 걔 왔나? 아 안 왔네. 아 초창기 팬 취소. 아 짜증나.